극장 처음 왔던 걸 생각해보니까 27년 정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였는데요. 그때 고도를 기다리며 보러 왔었습니다. 지금은 객석도 완전히 바뀌었고 모든 게 달라졌지만 아마 제가 요 정도에서 봤을 거예요. 관객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극장을 나가서 집에까지 가면서 많은 생각을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집에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배우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극장에서 할 기회는 사실 없었거든요. 어느 날 임치원 선생님께서 그 이방인을 같이 해보자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도망가려고 그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겠다 하고 3일 정도 시간을 벌어놓고 계속 고민을 했어요. 이 작품을 내가 할 수 있나. 나는 이렇게 큰 역할을 하기에는 또 이제 안 서고 낯선 극장에 들어가는 것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큰 용기를 내서 하겠다 말씀드리고 나서 주변에서 모두가 저에게 하는 말이 이제 너는 비속어를 포함해서 아주 큰일 났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 세 번째 공연을 하면서 제가 왜 여기에 앉아있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차누림이라는 극장과 또 이제 까미 문학인 것 같아요. 결국 이 극장 안에 있는 문학, 이 극장에서 그 오락 연극을 물론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문학적인 작품들을 더 많이 해왔던 것 같거든요. 거기에 이제 임치원 선생님 직접 새롭게 번역 각색을 하시고 그러면서 이 극장에 또 귀엽게 왔죠. 그런데 왜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직도 잘 모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 어떤 질문들이 쏟아졌을 때 제가 이 작품이 품고 있는 내용을 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해봤을 때 모르는 것 같고 모른다고 솔직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이게 세 번 했을 때 모른다고 네 번, 다섯 번 했을 때 안다라는 것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같이 하는 차혜준 배우가 하는 거 보면서 좀 자극받기도 했고 또 새롭게 만난 배우들과 새로운 장면들을 만들면서 2017년, 18년과는 또 다른 작품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찾아가는 과정에 있는 저에게는 그런 이방입니다. 그 연습을 거의 같이 했기 때문에 많이 봤는데요. 동시에 같은 장면을 보여드리지 않아서 같이 보였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2017 프로덕션에서 어떤 메르소의 인물의 온도, 작품의 온도를 맞추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고요. 너무 달라서 사실 저는 연습을 보기가 겁이 정도였어요. 오히려 제가 세 번이나 이 작품을 한 작품을 세 번 한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세 번째 할 때 막 새로운 시도들을 한다고 그 전에 했던 것들을 다 완료 무너뜨릴 수는 없는 일이고 이 작품은 더더군다나 메르소라는 인물은 더더군다나 그랬고 그래서 좀 자유분방하게 접근하는 차혜준 배우와 그 전에 했던 것에서 조금 더 가둬내고 덜어내고 더 건조하게 만드는 전략으로 조금 다름이 발생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두 번을 보신다면 아마 정말 다르구나라는 얘기가 많이 나올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공연하면서 의상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여주시더라고요. 예산을 많이 써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무대도 그전과 디자인이 같은 것 같지만 골조가 완벽하게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하는 감각에서는 약간 다름이 있고요. 의상 같은 경우에는 죄수복이 그 초연 재연 때는 굉장히 힘들게 어딘가 가서 만들어 온 그래서 조금 허술한 부분도 있고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그랬는데요. 이번에는 죄수복을 새로 제작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수트도 이번에 새로 둘이 들어왔는데 개인적인 저의 생각으로는 마리의 의상이 일단 네 번이나 되고 개인적인 제 이 메르소의 의상에 대한 생각은 그 메르소라는 인물을 어떤 것에 가둬놓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완벽하게 장례식에 가는 검정색 상복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일상복도 아니고 연습 때는 수영복도 입어보자 이런 이야기도 하고 타기도 해보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고 의상이라는 것이 단지 의상이 아니라 메르소가 있는 세상, 세계와 맞닿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을까요? 의상
제가 약간 저의 의도를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무대 디자인 보시는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메루소의 우주가 무대와 의상에 고스란히 DNA로 굳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죄수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되도록이면은 이렇게 안전하게 배달을 하고 싶었습니다. 안정된 그 캐릭터와 그리고 우리가 메루소에 기대하는 그 시간을 초월하는 느낌? 그런 것들을 좀 담고 싶었던 것 같아요.